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1급 10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58페이지고요. 합격률은 38% 정도 됐었네요. 난이도가 조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론 문제를 풀고 뒷부분에 이제 실무를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가 아래쪽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인데 다 있으면 5개일 거고 이 중에 한 개를 빼놓으면 네 개일 거고, 뭐, 그렇겠죠? 자, 일단, 재무상태표 들어와 있고요. 얘는 뭐, 법인세법상의 조정 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아니죠? 얘 재무제표죠? 얘 재무제표죠? 얘 재무제표죠? 얘다 있네요. 다섯 개.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를 만들고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재무제표로 외부에 공개하진 않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진짜 금액이냐 가짜 금액이냐를 떠나서 기업 내부적인 자료인 거잖아. 원가니까. 원가를 누구에게 공개하겠어요? 지네끼리 보고 말겠죠. 1번은 5번이 5개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아래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외상 매입금이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아래 보시면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게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각각의 계정 잔액이래요. 얘를 마감하면 빈칸이 뜨겠죠. 빈칸이 외상매입금이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 한번 T자를 한번 그려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얘가 재무상태표의 계정인데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왼쪽에 들어올 거고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차변에 오겠죠. 외상매입금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빈칸으로 두고 미지급금은 부채계정이니까 대변에 있다는 얘기고 자본금도 대변에 보통주, 우선주 떠나 자본금, 이익잉여금도 또 다른 자본 계정 요소죠. 그럼 차변에 100이니까 얘도 100이어야 되는데 42고 55만 원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입금이지 않을까? 45만 원? 답은 이렇게 해서 1번. 아, 글씨가 안 이뻐지네? 원래 안 이쁘긴 했는데 더안 이쁘네요.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 메꾸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뭐냐? 네가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외상매입금이 어디 쪽에 걸리는 계정인지 알고 있으면 그냥 점수 줄게. 뭐 요런 유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번. 도소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기말 결산할 때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아래와 같이 예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가상각은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판관비죠. 그리고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이렇게 얘가 누락이 됐어. 그러면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 100만 원만큼 누락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자산은 과대계산될 텐데 우리가 차량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냐면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으로 분류하니까 유동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비유동 자산, 유형 자산은 100만 원만큼 얘가 차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훨씬 더 과대 계산되겠죠? 과소 아니겠죠?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우리 비용은 판관비니까 판관비가 100만 원만큼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크게 과대 계산될 거고 영업 외수익은 전혀 관계없죠. 지금 이 외계에서 영업이랑 관계없는 수익과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 계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는 것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과목이 아닌 것은? 이 얘기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은 BS 계정이죠. BS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뇨. 의미하뇨? 의미하죠. 아유. 인간적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차기로 이월하는 거. 부채, 선수금이죠. 차기 이월하죠. 기부금은 비용이잖아. 영업의 비용. 차기 이월 안 하죠. 집합손익 계정으로 마감을 해서 이 잔액을 제거하는 방식을 갖죠. 얘가 아니죠. 자산. 자산. 이 중에 얘만 비용. 답은? 2번. 자, 이 문제도 은근히 중요한 문제. 뭐 엄청 중요하냐? 의미가 있죠. 내년으로 차기로 넘겨서 내년에 잔액으로 넘기는 계정은 BS를 말하고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은 모든 손익과 모든 이 계정들을
집합손익으로 마감하고 마지막에 얘를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주면서 이제 마감하는 방식을 취하죠. 답은 2번. 자, 5번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적 특성이란 회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속성이죠. 기본 속성. 맞는 설명이죠.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속성이 들어가 있으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질적 특성이고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개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맞는데? 자,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합니까? 보다 중요하진 않죠. 이걸 우리가 보다 중요하다라고 예를 정의 내리지는 않죠. 두 가지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중에 정확하게 잘못된 설명은 4번이 되겠고요.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같이 존재하는 거죠. 질적 특성에. 자, 6번에 아래 나와 있는 회계 처리의 결합 관계를 아래 보기에서 모두 다 골라보래요. 단계 대여금 5만 원, 그에 대한 이자 1천 원, 현금으로 받음. 그러면 단계 대여금과 이자가 현금으로 만기가 돼서 뭐 들어왔다는 뜻이지.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고, 단기 대여금은 회수됐고,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큼은 같이 발생됐고, 그럼 이 중에 자산 증가된 거 있죠? 얘를 말하는 거죠. 자산이 감소된 건 단기 대여금이 감소했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그리고 세 개네요. 그렇죠? 가나마, 가나마.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답이 나오니까 이거는 분개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7번 자본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남아있는 지분을 말한다. 맞고 주주의 몫이죠. 주주의 몫.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손익 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주발초라 부른다.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는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배당이 되고 자본금이 증가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결국에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돈이 나가지 않고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일단 걸어놨다가 실제로 주식으로 발행돼서 교부하는 날 자본금이 그 자리에 대체가 되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7번은 2번이 틀린 설명이었고요. 8번 수익인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수익인식. 비용에 대한 인식 기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상품권은 언제가 수익이라고?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 수익이다. 맞고요.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제3자에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맞죠. 광고는 전달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죠. 근데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지 전달하는 시점에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간이 3년이야. 그럼 3년 동안 수익 없다가 마지막에 전달할 때 수익을 잡는다.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진행 기준이죠.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9번부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원가입니다. 원가와 비용을 분류하는 것 중에 제조 원가는 무엇인가? 차를 팔았을 때 영업의 비용이잖아. 영업용 차량에 대한 처분 손실이래. 똑같은 거예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생산부 건물에 대한 경비원의 인건비. 요거는 원가제죠. 이게 이런 게 무슨 원가겠어요? 노무비 중에서도 간접 노무비겠지? 영업부니까 X 쳐야죠. 자, 이 중에 정답은 3번. 10번. 보조 부문을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 있고 단계 있고 상호에 있는데 비례배분법은 없지. 자, 비례배분법은 언제 등장했던 건데? 있었는데. 요 비례배분법은 요거죠. 제조간접비가 배부했을 때 차이가 나. 예정 배부와 관련해서 배부 차이와 관련한 조정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매출 원가로 조정하냐. 두 번째, 예죠. 비례배분법에 의해서 조정하냐. 세 번째, 귀찮으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배부 차이를 조정하냐. 그세 가지 중에 하나죠. 비례배분법은. 그러니까 이게 늘 그래. 어떤 방법이라는 걸 공부하면 계산 방법 같은 것들은 다 들어봤어. 이제 머릿속에 다 둥글둥글 떠다니는 거죠. 근데 얘가 어느 방법으로 얘를 분류하느냐가 이제 어느 순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뇌가 이제 막 혼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계속 이런 거 연습해야 되거든. 요렇게 묶어야지. 요렇게 묶고. 감가상각 방법.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 얘는 단가 결정 방법.
보조부문을 배분하는 방법은 세 개. 근데 얘와 관련해서 제조간접비용과 관련된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이게 짜증이 안 나요. 공부할 때 제가 정말 짜증 많이 났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은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자, 1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지금 보니까요. 기초 제품 재고액이 9만 원이었고요. 단기 뭐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가 130만 원이고요. 기말 제품이 7만 원이래요. 단기 총은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렇게 예를 구현하면 요 T자 계정이 제품 T자 계정이죠. 기말 제품하고 매출 원가를 더하면은 137만 원이고요. 이 137만 원 중에 기초 제품 9만 원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재공품에서 넘어오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지. 그치? 그럼 137만 원에서 요거는 계산기가 필요하겠네. 128만 원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요거 그린 거 뭔지 아시겠죠? 요거 요렇게 요거를 T자 계정으로 구현하면 기말하고 매출 원가만 순서만 위아래만 바뀌면 요게 제품 계정 대변이고 요게 제품 계정 차변이고 제품 계정 차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빈칸으로 들어오면 끝나겠지. 이렇게 해서 1번. 자, 12번. 공손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서 불합격을 말한다. 정답. 공손품은 원재료가 불량이거나 작업자들이 부주의하게 발생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대부분 불합격을 일으키죠. 세 번째, 정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인 거야. 열심히 일해도 이 정도는 손실 나더라. 뭐 당연히 그렇겠지. 100%가 완성될 수 있는데 그게 몇년 계속하면 이제 그 로스를 줄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은 조금씩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상과 비정상과 관련된 이 공손의 원가는 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틀렸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근데 누가 그러냐? 비정상일 때만. 정상인 경우는 원가에 가산하죠. 정상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까진 안고 가자. 꼭 누구랑 되게 흡사하냐?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있을 때 정상적인 손실과 비정상적인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죠. 답은 4번이었고요. 틀린 설명이. 자, 부가세 문제 13번. 잘못된 것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맞아요. 두 번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예요. 개인도 있지만 법인은 무조건. 3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그때 내가 인식해야 되는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내가 제공한 자산의 시가. 제공받은이 아니라 내가 제공한. 내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 그럼 결국은 내가 물건을 공급한 가액만큼이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시가만큼을 그 금액이 나의 신고 들어가는 공급가액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공급받은이 아니라 공급한 또는 제공한이 답이란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거죠. 자, 13번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현금이나 외상은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할 때, 장기 할부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반환 조건부는 성취가 돼서 기한이 지나서 얘가 확정이 되는 때, 반환이 끝났을 때, 반환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실제 사용되거나 판매됐다면 폐업할 때 잔존 재화가 남아있지 않겠지? 폐업 필시 잔존 재화는 항상 폐업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죠. 14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설명. 15번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는 납세지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가세법상의 납세지가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죠. 보관하는 장소 말고요. 거기가 원칙. 광업은 광물을 채굴하기 때문에 한 장소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광업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 그냥 광업에 해당하는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장. 네, 무인판매기는 무인판매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가면 계속 아주 많은 공간이 전부 다 각각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하나로 몰아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지정하죠. 대부분 어디가 되죠?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틀린 설명. 이게 납세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궁금, 이런 식으로 객관식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객관식해서 15문제가 끝났고, 딱 15분 정도가 좀 걸리긴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무 문제를 풀어볼게요. 회사는 2103번에 일진자동차로 들어가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진자동차가 난데, 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자료로 주고요. 내 회사는 내 회사 등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들어가서 잘못된 걸 수정하거나 또는 잘못 안, 뭐 입력이 안된게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면 회사 등록 띄워놓으시고, 시험 볼 때는요, 이 많은 회사 중에 얘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많은 회사들이 존재할 뿐이고요. 자, 일진자동차 갖다 놓으시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온 다음에, 아, 넘어오기 전에, 이 정도만 줄여도 되겠지? 하나씩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사업자 번호가요, 빨간색으로 마킹이 돼 있잖아. 이건 무조건 틀린 거거든? 134, 86인데, 68로 돼 있네. 자, 다 바꿉시다. 134, 86, 81, 692.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킹되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 번호는 맞는지 확인하고, 맞고, 대표자 이름 김일진, 맞고요. 주민번호는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자, 주소를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까지는 맞고요. 뒤에 본가리가 틀렸네요.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송산면까지는 그대로 두시고, 마도북로 40. 근데 얘도 바뀌었는데, 얘도 바뀌었거든? 두 개가. 그러면 두 개가 바뀌었을 때는 여기 입력된 게 여기에 반영되는지만 잘 확인하시고요. 수정됐으면 오케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서 어디가 또 바뀌었나 봅시다. 업태하고 종목을 보니까 업태가 제조업이고, 틀렸네요. 업태에도 제조업인데 도소매로 돼 있죠? 그다음에 종목은 자동차 특장 이렇게 걸어주시고, 아래쪽에 업종 코드는 걸려 있는 거 건드리지 마시고, 주소 있고요, 내국법인 있고요, 중소 있고요, 쭉 있고, 아래쪽에 개업 일자를 보니까 2016년 5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아, 뭐 이렇게 네. 2016년 5월 4일로 들어가 있네. 자, 폐업은 없죠? 더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우편 번호 같은 게, 아니, 전자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여기 추가 사항에 들어가면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데, 지금 자료에는 이메일 주소 없어요. 자, 그러면 끝난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아래쪽에 화성 세무서장 위에요. 5월 4일 걸려 있죠. 근데 그것은 개업 일자는 요거거든. 요거. 개업 일자는 요거지. 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인 거야. 관할 세무서에서 찍어준 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요 개업 연월일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세무서장 위에 있는 요 날짜가 들어가 있었던 거네. 오케이. 알았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 돈코드나 본점 돈코드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만 수정하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자 번호 틀렸고, 주소가 틀렸었고요. 업종이 틀렸고, 날짜, 개업 일자가 틀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개정 과목에 들어가서 저교 하나 추가 등록하래요. 너무 쉽죠, 이제? 자, 한번 들어가는 것만 해볼까요? 831번을 찾아가시고, 자, 단 다음에 적용 사항에 현금 적용, 여기 8번에다가 갖다 놓고, 오픈 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 요거 하나 넣으면 3점. 어려운 문제를 푸나, 쉬운 문제를 푸나, 답은 똑같죠. 점수는 똑같죠. 자, 3번에요.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아래에 잘못된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대. 영업부는 수도 강렬비가 332에서 275로, 생산부는 가스 수도료를 79에서 8450으로. 이렇게 바뀌는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어디를 넣어야 되냐? 생산부부터 열고, 순서대로. 원가를 수정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것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쫘자작. 자, 가스 수도료가 79인데, 실제로는 845만 원이래요. 수정 전에 예고요. 55393인데,
554485로 바뀌었죠? 554485. 자, 그러면 554485를 손익계산서에도 넘겨줘야 되거든. 먼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품 매출원가에 커서 갖다 놓고 553을 수정된 554485 000으로 먼저 수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업부 수도 강렬비가 33에서 275만 원이래요. 수정했어요. 했더니만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83765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금액을 반영하러 가야 되거든. 83765를. 근데 어찌된 일인지 83765가 당기순이익에도 그대로 걸려 있어. 불러오기를 해도 똑같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영업부와 생산부가 수정 전 금액과 수정 후의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는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두 계정의 금액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러니까 당기순 이익에 오면 당기순 이익은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당기순 이익 이후에 2월 이익 잉여금과 관련된 금액이 수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멈추고 입력하는 것을 멈추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당기순 이익은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같거든. 그러면 얘를 BS라는 재무상태표에 넘겨줘봤자 이 금액과 동일할 테니까 더 이상 갈 일이 없겠죠. 야,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딱 문제를 보고 수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늘 이런 패턴이냐? 그건 아니야. 항상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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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딱 금액이 서로가 주고받은 금액을 완료하면 당기순이익에는 똑같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 다음은 갈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4절. 자, 이제 일반전표 1번부터 어디 갔어? 일반전표. 자, 제품을 판매하고 초코로부터 받은 약속금 500이 만기가 돼서 할인을 하고 돈 받았는데 매각 거래로 간줄 아래. 매각 거래는 바드럼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럼 대변에 바드럼을 먼저 반제를 합시다. 500만원짜리 바드럼 먼저 죽이고요. 할인율을 처리하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그걸 기억해야만 이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쉬우니까. 할인율은 할인이라고 조회하면 절대 안 떠요. 바드럼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 근데 왜 이름을 쓰나요? 얘가 왜 답인가요? 매각 거래니까. 차입 거래였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쓰지 않았겠죠? 다른 이름 쓰죠? 그쵸? 다른 이름이 뭐였지? 궁금하면 이제 우리 이론 파트, 재무에게 이론 파트에서 바드럼에 대한 회계 처리를 비교하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고. 자, 보통 예금으로 나머지 497만 원 잡아주시면 매각 거래 처리.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8월 10일자. 여러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얼른 뭘 생각해야 돼? 예수금 50%, 나머지는 세금과 공과. 대변에 몰빵 현금. 이렇게. 7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금으로 냈다. 총 금액은 54만 원이야. 그 봐. 54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는 순간 무조건 차변에 뭐가 와요? 예수금. 얼마? 54만 원의 절반. 무조건 27만 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절반의 금액. 그러면 나머지는 세금과 공과. 근데 이 세금과 공과 나머지 27만 원은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되는데, 그 회사가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 중에 제조부 거는 18이고, 아이고, 욕 아니에요. 18만원. 관리 부문은 9만원이래요. 그러면 차변에 제조 부문은 500번대 세금과 공과로 18만원이고, 영업부 세금과 공과는 9만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건강보험료가 나오더라도 똑같아. 건강보험료면 이 똑같은 문제의 계정 과목이 얘가 오르만 바뀌면 돼요. 두 개가. 봉리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금액이 50%, 이 금액이 50%지. 예수금 50%, 나머지 회사가 비용 부담하는 50%. 근데 왜 복잡해 보이냐? 그50% 회사가 부담하는 걸 직원들의 직종에 따라서 원가 코드, 판관비 코드를 또 구분할 뿐이죠. 결국은 세금과 공과잖아. 예수금 반반 부담. 자, 그리고 대변에 다 몰아서 현금 나간 걸 대변에 마무리하면 붕괴는 끝나죠. 제일 쉬운 문제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만 하시면 돼요. 3번 문제
더 없죠? 아, 뒤에 뭐가 있구나. 우리은행에다가 정기예금 5천만 원 예치해놓은 거 만기가 도래돼서 정기예금 관련된 이자 원천징수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9월 26일자에. 원천징수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지금 정기예금 만기돼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기예금 만기됐으니까 정기예금 대변으로 먼저 죽일까? 대변으로 정기예금 죽입시다. 정기예금은 얼마가 예치되어 있었냐? 5천만 원 예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차변에 볼게요. 여러분 차변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5,042만 3천 원이거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은행에 돈 넣어놨으니까 이자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이자가요. 42만 3천 원이 이자입니까? 원래 이자는 50입니까? 50이죠. 그러면 왜 차감되고 들어왔죠? 왜? 이유는 세금. 7만 7천 원이라고 하는 요 세금. 7만 7천 원이라는 세금이 차감되고 들어온 거지. 왜 차감되고 들어왔냐? 나는 법인이니까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미리 내야 되거든. 은행에 나한테 돈줄때 까고 줬어. 그때 이름이 뭐였냐? 선납세금.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요거죠. 여러분 이게 선납세금으로 잡아둔 거 기말 결산 이래 뭐예요? 선납세금 죽이면서 법인세로 대체하죠. 그러면 오늘 법인세를 잡아도 그만이야? 뭐 그만일 수도 있지. 근데 항상 기업은 이때 원천징수가 된요 7만 7천 원을 법인세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문구를 줘요.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회계 처리죠. 비용을 어떻게 잡아? 법인세가 얼마일 줄 알고. 법인세라는 게뭐 비용이 나왔어야지 법인세를 잡지. 우리는 법인세가 얼마나가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미리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붕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치? 정확한 입력 과정은 이런 거고. 만약에 예쁘게 차변에 쫘라락, 대변에 쫘라락 넣고 싶으면 여러분이 수정해서 입력하셔도 되고, 답안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가볼게요. 10월 20. 주당 6,000원에 유상증자를 했대요. 돈 받고 주식 발행한 거죠. 신주는 만주, 액면은 5,000원짜리.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내가 오늘 이 증자를 하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100만 원이 잔액이 있대. 자,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 뭐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선 상계해라 이거죠. 아, 왜 이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손으로 붕괴하고 옮길게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붕괴하니까, 5,000원짜리를 만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원래 5,000이야. 근데 실제로는 6,000에 돈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지. 보통 예금에. 그러면 이 거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잡히면서 붕괴가 끝나야 되는데 할인이 있대. 할인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할인을 먼저 죽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이면 주발초는 100만 원 제한 나머지만 잡으면 되죠. 900만 원.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하세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 입력을 해볼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6,000원 들어왔고, 대변에,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331. 자본금은 5,000이고, 기억이 안 나. 아, 속상하다,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차감하면,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할인 발행 창을 먼저 쓰든 주발초를 먼저 이렇게 쓰든 아무 상관없어. 답만 맞으면 되죠.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차변과 대변에 계정과 금액이 맞게만 들어가면 돼요. 순서는 내 맘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선상계입니다. 중요한 문제. 자, 10월 29일자. 아주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매입은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뭐? 대변에 현금. 원재료를 매입할 때 운임은 운반비라는 원가 또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원가에 포함하죠. 내가 오늘 취득한 원가의 이름은 원재료.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잡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원재료를 매입해서 얼마의
제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가를 구할 때 얘도 원가를 봐야지. 원재료 매입할 때 부담을 해버렸으니까. 원가에 포함은 이렇게 11월 8일 제조 건물에 대해서 증축 공사에서 발생된 인건비 1,500을 보통 예금에서 주었다. 근데 이 인건비가 우리 회사 종업원들이 일해가지고 나간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일해서 나간 거 아니죠?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근데 두 번째, 보통 예금 나갔는데 이 비용을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래. 그리고 이 인건비는 원천징수 안 한대. 자, 일단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라는 말은 항상 뭘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쵸, 자산. 그럼 이 인건비가 왜 나갔는지에 따라서 그왜 나간 이유에 맞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 보니까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증축 공사가 뭐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물에 약간의 증축을 하는 거죠. 건물의 건축의 증가를 하는 거죠. 그게 증축이잖아요. 그러면요, 대변에 보통액은 1,500 먼저 걸고요. 첫 번째, 아닌 것들을 제외해 봅시다. 첫 번째, 인건비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들이 일한 인건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급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잡급도 아니야. 왜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은 무슨 이름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거야. 아마도 순간적으로. 그쵸? 건설 중인 자산이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 나가는 돈은 자본적인 지출 처리하세요. 그러면 주구장창 공부했던 게 건설 중인 자산이었죠. 근데요, 건설 중인 자산은 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을 썼냐면 아직 건물이 되지 않아서요. 아직 건물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잠깐 쓰는 임시 계정이 자산이잖아? 근데 오늘 돈 나간 걸잘 봅시다.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미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증축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갔어. 자본적 지출 처리하래. 결론, 현재 건물이라는 자산이 존재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걸 이유가 없다. 왜냐면 건물이 있잖아. 그러면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라는 뜻이었던 거야. 답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렸겠어. 요거서 좀 헷갈렸겠어. 우리가 아까 합격률이 뭐좀 낮을 수 있군요. 아, 이거 좀 난이도가 있었나 봐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였을 거예요. 거의 10명 중에 5명은 건설 중인 자산을 걸었을 거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은 잡급을 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건물을 찾아서 걸었겠지. 회계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자본적 지출, 건물이 등장했는데 자본적인 지출, 아, 건물 짓는 그 자본적 지출, 건설 중인 자산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로 잡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점표가 끝났습니다. 메인 매출로 가보게 했습니다. 자, 제조부가 기계장치 원상 회복에 위해서 수선을 했고요.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33이고요. 카드 결제했대요. 자, 카드 결제했고 부가세가 있어요. 기계와 관련해가지고 수리했어요. 내용 전혀 문제 없죠. 공제되죠? 카가 매입이죠. 카가 매입은 57번 요거 쓰는 거죠. 카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쪼개죠. 그치? 33을 넣으면 30만원과 3만원이 쪼개져. 다고초라는 회사가 있나 봐. 그리고 아래쪽에 신용카드는 하나카드. 하나카드 걸어주시고, 분기에는 카드로 걸면 편하죠. 미지급금이 걸려주니까. 그리고 카드사가 걸려지니까. 차변에 원재료만 바꾸면 되겠다. 제조니까 500번대, 수리했으니까 수선비죠.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없어요. 원상회복이지. 원래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갖지 않으니까 이럴 때 쓰려면 얘밖에 없죠. 500번대 수선비. 두 번째 문제. 10월 11일자. 아재자동차로부터 원재료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를 매입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아래 부가세가 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차는 공제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과세 매입. 공제가 안 되는 차냐? 그러면 불공. 세금 계산서부터 출발. 근데 보니까 화물차야? 화물차면 무조건 공제 가능하지.
백이랑이 몇 시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화물차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100%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자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분괴는 혼합으로 해서 결제 금액이 둘로 쪼개지네요. 330만 원 절반은 보관하고 있던 삼진이 나에게 주었던 약속금을 배상도했대. 그럼 차변에 요거는 이제 차량 운반구 바꿔놓고 대변에 바드럼을 주었는데 그 바드럼 330만 원은 누가 준걸 줬냐? 삼진이 준거 던진 거죠. 아재한테.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삼삼 걸어주시고 중요한 건 바드럼이 배서양도 되는 것도 같이 분괘에 잘 반영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3번. 난 바보로서 수입세금계산서 원재료 매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55번.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500이라는 금액을 만들어가지고 50만원의 세금을 나에게 부과해. 이 세금 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관장만 발행하는 거예요. 엔젤사 걸면 빵점이야. 이렇게 엔젤사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하거든. 엔젤이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리가 없잖아. 그치? 인천세관. 전자발행. 아래쪽에 분괘는 혼합. 자, 수입 세금 계산서는 500이라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줄 이유가 없고, 세관장에 나에게 원하는 금액은 부가세 50만 원뿐이라서 아래쪽에 분괘에 50만 원만 분괘가 떠요. 땡큐지 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만 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500이라는 금액은 수입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10%만큼을 부과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과표를 만든 것뿐이지. 내가 500이라는 돈을 세관장에게 줄 이유가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갑니다. 11월 4일자. 삼양안전으로부터 안전용품을 구입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라고 답 줬어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매입세액은 당근 공제가 되고 그러면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이 뭐야? 안전하게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뭐 샀나 보다. 160이고 16만원 달라붙었죠? 거래처는 삼양안전. 지금 요 녀석은 전자죠? 자, 분괘는 혼합을 거시고. 자, 여기서 아래 보니까 결제는 얘 둘로 나뉘고요. 얘를 무엇으로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소모품. 아직 사용 안 했나 봐. 직원들이 사용하면 그때 비용 처리할 건가 봐.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소모품 잡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이 중에 30이 있대요. 나머지는 외상이면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진짜 많이 나오지? 미지급금만 주구장창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지급금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섯 번째, 11월 14일자.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다가 인천 상사한테 500의 부가세 별도로 팔아먹었대. 중요한 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 돈은 보지 말고, 어차피 돈은 밑에 살 거니까.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11월 14일자에 발행한 건 세금 계산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500에 10%가 붙음. 끝. 그럼 뭐예요? 제품만 11번 아니죠. 기계를 팔아먹어도 11번 과세 매출은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11번 과세 매출. 기계 처분. 자, 위에는요. 부가세랑 아니, 그 회계 처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세금 계산서는 500에 50만 원 달라붙었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나는요. 인천 상사한테 얼마 받으면 돼요? 550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좀 이따가 할 건데 550 받으면 돼.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뿐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대요. 나머지는 인천이 나에게 어음 줬대. 이 어음 준건 계산 과목이 볼까? 매출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기타 채권을 걸어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대로 인천 상사 이런 게 제일 복잡해, 그치? 일반적인 매출 거래는 너무 쉬워요. 그냥 갖다가 부가세 붙은 모든 금액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면 되는데. 이 사용하던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은 뭐가 복잡하냐? 분괘를 원가 죽이고 누계액을 죽이면서
인천 상사에게 부가세까지 돈을 받는 것과 함께 이 거래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좀 골치 아프지. 그래서 분괴는 골치 아프니까 혼합이야. 그럼 아래쪽에 부가세 매출세액인 50만 원 일단 걸려. 얘는 걸어야 되니까 걸린 걸 쓰고 대변에 무슨 제품 매출이에요? 나 가지고 있던 기계 죽인 거잖아. 그러면 기계를 죽여야지. 기계장치가 대변으로 오는데 기계장치는 원가 5천, 기계장치의 누계 4,300이 양쪽으로 쪼개져야 돼. 그러니까 대변의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 죽고 차변에 기계장치랑 관계가 되는 누계액은 4,300에 죽어. 자, 그럼 잠깐만 보면 5,000인데 4,300이면 현재 나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700이었죠. 700짜리를 부가세는 내가 돈을 받아도 내가 내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낼 거니까 결국은 500에 팔았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실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손익은 700짜리를 50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0만 원이 뜨게 돼 있는 거야. 200만 원. 자, 그게 맞는지를 봅시다. 자, 일단 두 개를 까. 까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을 돈을 넣어보는데 5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50만 원 중에 차변에 그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걸어야 된대요. 근데 700 아니죠. 금액을요, 내가 손으로 분개를 하든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금액이든 이 매입 매출이든 일반 점표든 마지막에 차배변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자꾸 그 남은 잔액이 자꾸 걸려, 지가 알아서. 그러면 바꿔줘야 돼. 자, 미수금은 500이지 5,700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금액이 얼마가 뜹니까? 마이너스 200이 뜨죠. 그 마이너스 200은 차변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 차변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이익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손실인데, 그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 22일자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처가 야유회를 하는데 증정하기 위해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를 부가세 포함으로 55만 원 구입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첫 번째 찾을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두 번째, 부가세가 포함이란 얘기는 부가세가 10% 5만 원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매입세액은 나에게 공제가 되는 것이냐, 공제가 안 되는 것이냐. 우리 회사가 야유회를 하는데 우리 회사 종업원들에게 매길 거면 공제가 되지만 매출처 거래처에게 선물 사준 거죠. 매출처에게 잘 보이려고 접대행위 한 거죠.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 불가죠. 그래서 불공.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불공. 음료수인데 왜 공제가 안 되냐? 접대거든, 이게. 근데 55만 원은 포함이고 우리가 불공을 입력할 때는 50을 넣어야 5만 원이 달라붙는 구조예요. 거래처는 매출 어디에서 사온 거죠? 여기다가 거래처 성남 걸면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지. 음료수는 마트에서 사왔고 마트가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준 거니까 이 음료수를 성남에게 내가 가져다가 음료수를 매긴 것뿐이야. 세금 계산서는 미래마트랑 거래한 거고요. 전자 발행했고요. 불공 사유는 접대인데 프로그램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뀐 거고 분괴는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이게 사실은 접대비거든. 접대비인데 왜 바꾼 거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쓸데없이 다른 거나 잘하지.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보통 예금 55만 원. 대부분 접대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3월달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기 전 상태면 언제나 올 접대비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만 주의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이 끝났고 이제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이나 둘 중에 전표를 수정하는 건데 대손 처리하는 문제인 거 보니까 얘는 일반 전표 같아요. 한성전자가 부도로, 여기 한성전자가 부도로 미수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가 불능돼서 대손 처리했는데 확인 결과 한성전자의 미수금이 아니라 성한전기의 미수금이고 두 번째는 부도 시점에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이 100만 원 있었대요. 첫 번째 할 일은 한성전자를 성한전기로 바꾼다는 거. 성한전기로 바꾼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기타 대손 상각비를 1,000만 원다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충당금이 있었어. 그러면 금액을 900만 원만 하시고 그 남은 100만 원에 차이가 떠야 이 전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연결되거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쓸 건데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줘야 하지 않는다면 120번 밑에 있을 테니까 121번에 걸려 있는 100만 원의 충당금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 얘도 보니까 부가세가 아니네요. 자, 11월 29일자 시장성이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할 때 수수료가 만 원이 있었고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했대.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입력한 화면에 보면 101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1만 원은 매입할 때 들어간 수수료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로 바꾸냐? 딱 100만 원의 원가까지만 잡아주시고 금액이 만 원이 뜨죠. 그러면 뜨면 다시 추가해서 차변에 얘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수수료긴 한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수수료일 때만 영업의 비용 코드인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이거 수정한 거 있죠?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예요.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유용하고 풀어놔야만 하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끝났고요. 문제 5번으로 넘어가면 결산 문제인데 1번 보니까 아 이거 수동, 아이 수동, 아이 자동. 이렇게 1번, 2번은 수동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는 기간이 경과된 이자에 대해서 나 아직 받지 않아도 올해 수익은 잡아버리겠다. 기간 경과된 거 이자 수익 잡겠다. 여러분, 기간 경과된 거 이자 수익 잡겠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야. 항상. 근데 금액만 달라지겠지. 자, 6천만 원에 연 이자 2% 하면 120이죠? 622. 120만 원인데 예금을 예치한 기간은 이번 연도 10월부터 2026년까지래. 그러면 1년 이자가 12만 원인데 그중에 10월부터 24년도 기간 경과된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된 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러면 1년 이자가 12만 원이야. 그럼 120만 원이구나. 죄송해요. 120만 원. 1000만, 6000만 원에 2%면 120. 에휴, 어떡해. 죽을 때가 되긴 했어. 좀 있으면 금방 죽지, 뭐, 이제.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얘 지금 나이가 뭐 한창 나이 같아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눈 깜빡하면은 60 되고 70 되고 뭐 계속 하겠어요. 저도 이제 하다가 말겠지 뭐. 자, 120이야. 그럼 한 달에 10만 원. 근데 석 달만 인식하면 되니까 30만 원만 잡아주면 되겠다. 어떻게 계산기가 없으면은 120만 원이라는 금액도 계산을 못 할까? 난 누구지? 난 누구고 넌 누구냐? 자, 미수 수익으로.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너무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이런 제가 또 귀엽기도 해요. 사람이 뭐 완벽하진 않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 계산하는 게 이게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계산은 계산기로만. 아, 그리고 이건 핑계고 머리가 나빠. 자, 30만 원, 30만 원. 머리가 나쁘니까, 그치. 회계사 공부하다가도 맨날 잘리고 안 되고. 자, 두 번째. 당해년도 10월 5일에 영업부가 사용할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자산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기말까지 가보니 사용한 게 35만 원이 발생됐대. 그러면 소모품은 자산이 아닌 소모품은 죽여야지. 죽어라. 뭐로 가냐? 영업부 소모품 B 쓰면 되겠죠? 사용한 거니까 소모품을 사용했다 비용 처리해라. B자만 들어가면 완전 달라지지. 넌 자산, 너 비용. 점 하나 찍으면은 다른 여자가 되듯이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소모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했고, 3번. 외상매출 금액에서 1% 아래. 그 얘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메뉴를 써봅시다. 여기 들어가면 되죠?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 안 쓰면 나만 손해야. 귀찮으니까 이건 돌립시다. 자, 대손상각을 열어서.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넘어왔냐? 저는 이만큼 넘어왔고요. 1% 자동 걸렸고요. 외상매출금의 충당금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내가 이번에 설정할 금액은 125만 1,560원이 나왔어. 근데 이번 문제는 모든 채권이 아니라 외상매출금만 하는 거니까 나머지 계산된 금액은 그냥 지워버려. 그럼 얘만 결산에 반영하면 되잖아. 심플하게. 자, 얘만 반영합니다. 결산 반영. 어디에 붙었냐?
판관비 아랫둘이 외상매출금란에 추가로 보충 설정에서 분괴할 금액에 반영됐죠? 그리고 마지막 전표추가. 전표추가한 다음에 전표가 만들어졌는지 그냥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름의 흉내를 내는 거죠. 삼각비 걸리면서 대손 충당금 걸렸는지 확인하면 분괴 끝. 결산 완료, 완료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만 남았네요. 1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그 얘기는 불공을 의미하는 거잖아. 불공. 여러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매입세액 공제 안 받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공부 안한 애들은. 입력 안 했겠지? 입력 안 했는데 어떻게 찾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공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력하는 유형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해서, 그러나 공제가 안 돼서 그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유형이 불공이죠. 자, 이 문제는요, 불공을 찾으면 돼요. 매입매출장을 열어도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도 돼요. 어디에 가든 찾기만 하면 되지. 자, 4월, 6월 여시고, 자, 매입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공을 연다. 전체란 얘기는 불공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 다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급가액을 물어봤어. 공급가액은 30이지, 한 건. 만약에 매입세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3만 원. 만약에 생뚱맞긴 하지만 공급 대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33만 원. 답은 공급가액 30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것을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완전 가능해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죠. 4월, 6월 여시면은 요 아랫둘이에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서 30에 3만 원 붙어 있죠. 요거지 뭐 공급가액이고 얘가 세액이란 뜻이니까 어디를 열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신고서에서도 볼수 있고 매입매출장에서도 볼수 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 일개 예정기간과 확정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몇 장의 발급 매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체 매수를 볼 때는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가능하죠.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볼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1월부터 3월을 열어서 전체 매수를 보는 거야. 33. 전체 매수, 매수입니다. 33이죠? 그러면 다시 4월, 6월에 매수가 몇 장인지 볼게요. 36. 그러면 33과 36의 차이는 3. 3 하면 되잖아. 뭐야, 이게? 자, 그다음에 3번. 4월 중에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회수가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처별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 외상매출금 총액이 얼마가 회수됐나요? 여러 장부에서 가능해요. 제가 이것저것 열어볼게요. 총계정원장 심플해요. 4월만 그냥 열어볼게요. 외상매출금으로 열어보세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건 차변이고,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될때 차변에 현금 들어오면서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죽이잖아. 그러면 4월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는 금액이 회수된 금액일 테니까 답은 4천. 총계정원장도 가능. 두 번째, 우리 총계정원장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계정별원장이거든요. 계정별원장은 들어와서 볼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의 거래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 매일매일의 거래가 다 나와. 근데 값은 똑같지. 매일매일이 보여. 근데 얘는 발생이고, 요거 세 개는 회수잖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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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내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아, 헷갈릴 때.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헷갈릴 때. 4천. 똑같죠? 똑같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인 거지. 뭐. 그 다음에 하나 더. 일계표나 월계표도 완전 가능. 왜 그러냐? 4월만 가능하고,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보이고, 거기서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는 것은 발생이 4월에 발생된 거고,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는 금액은 회수가 된 거죠. 이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월계표는 또 하나를 보여줘. 4천만 원이 회수가 됐는데 현금으로 회수가 된 거는 그 중에 1320. 현금이 아닌 대체 거래로 회수가 된 금액은 2680까지도 보여줘. 대박. 이렇게 숫자를 아주 다양하게 볼수 있어요. 어떤 장부를 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어디에서 보는 게 여러분이 더 편리하고 빠르냐,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장부조회는. 뭐, 어떤 장부를 열어서 보았습니까를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103회 기출 문제가 끝났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55분 정도 됐으니까 충분하네요. 요 정도 속도면 모든 문제 풀고, 객관식 입력도 하고, 장부조회 입력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쭉 검산하고, 그러면 1시간 동안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